11년간 열애설 하나 없었던 아이돌도 드디어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2위의 주인공은요. 오, 원조 월드스타 B씨요. B씨가 11년 동안 열애설이 없었나? 아니죠, 아니죠. B씨는 아니고요. B씨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어? 누굴까요? 그래미 봤는데 만점을 10점이라고 치면 5점도 안 돼, 5점도. 너무너무 못했어. B씨가 탄생시킨 아이돌 기억납니까? 엠블랙. 아~ 엠블랙 멤버 중에 누구냐면요. 저는 엠블랙의 이준이고요. 2위는 바로 B를 꼭 닮은 이준 씨입니다. B씨처럼 팬들에게 뭘 많이 보여주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연기자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준 씨는요. 열애설은커녕 사생활조차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김치볶음밥이 피었습니다. 연예 매체가 포기한 연예인으로도 유명했던 이준 씨입니다. 김치볶음밥과 사랑에 빠진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죠. 아직까지는 뭐가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건전의 아이콘 이준 씨에게 같이 김치볶음밥 먹으러 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배우 정소민 씨였습니다. 항상 내 분야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장난을 걸고 그런 문제가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힘든 현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일한다고요? 광대가 도통 내려가질 않아서 힘들다고 한 걸까요? 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저런 작업 현장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촬영장에서도 꿀 떨어지더니 밖에서도 꿀 떨어집니다. 드라마에 커플로 출연하며 실제로 사랑도 키운 두 사람. 열애설이 난 지 1시간 3분 만에 양쪽 모두 인정. 저는 좋아요. 나도. 심지어 열애설은 이준 씨가 입대를 한 후에 터졌는데요. 군 생활 중에도 사랑을 지켜온 두 사람. 드디어 이준 씨는 지난 7월 23일 전역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꽃신 씨는 정소민 씨. 이젠 더 자유롭고 예쁘게 연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준, 정소민 씨가 제대로 짚은 리얼 러브 아이돌 2위에 올랐습니다. We are K-POP. Mnet.